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보기네요. 집안주택 결과 봅시다. 아이고. 면포 해주고. 나 포가 차가릴 수 있으니까 같이 걸어도 되는데 그냥 싹 나가줄게요. 이걸 밀어서 전투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포가 이렇게 차를 걸어도 되겠죠. 응수가 없으니까. 마가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안 나와주시니까 먼저 걸어봅시다. 지금은 이렇게 때리는 수보다가요, 그냥 막아 나가가지고 면포라고 묶어놓고 계속 두도록 할게요. 면포 해주면 되죠. 상이 나오고 나면 변으로 합출해주고 올려서 둘수 있습니다. 먹으면 상이 이제 여기 때리고 장군도 있거든요. 올려서도 둘수 있습니다. 이 먹으면은 상이 병 때리면서 장군에 마가 병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둘 수가 있고요. 요렇게 두면 이거를 먼저 먹고요. 먹겠죠. 그때 차가 세 번째 라인 잡아가지고 교환하자고 둘 수도 있고 이걸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의 탁겟전 자리 이런 자리 쓰는 게안 좋다고 얘기 드린 거죠. 막아 나가면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양방수 이런 걸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기를 때리면 장군의 이포까지 죽거든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치면 여기를 칩니다. 저 이거 뭐 먹으면 되고 양득이죠. 양득 상으로 얘기하면 쳤으니까 양득이 되겠습니다. 이졸 죽이고 차가 세 번째 라인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먹으면은 마가 뭐상 때리면서 상으로 먹으면 차가 마 먹으면 되고 먹었을 때 마가 먹으면 차가 상 먹으면서 가는 그런 공격을 한번 놓고 가요. 졸 죽여버리고 변조보다 이렇게 먹으라고 두고 차가 말을 한번 지켜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가 뜨면서 때리고 공격 간다는 겁니다. 여기 때리면 이렇게 두면은 이거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밀 수도 있죠. 밀어가지고 차를 걸고 차가 걸렸으니까 그때 상을 먹을게요. 좀 도보미는 좀 답이 나오죠. 조금 넘으면은 장기를 제가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아니고 그지 몇십 년 장기를 뒀는데 어느 정도만 도보면은 압니다. 일단 먹을 수 있죠. 저 마가 먹으면은 포가 먹으면서 둘 수가 있겠습니다. 먹어주고 차가 이렇게 포 달라고 올수 있습니다. 포 넘기면 차가 포 치겠다고 둘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 포를 넘겨서 차를 달라고 해도 되죠. 아니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차가 올라가서 포를 지켜줘도 됩니다. 2포가 뜨면은 여기가 좀 풀리니까 그것도 좀 억울하죠. 그냥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두고 차 걸리니까 피하면 여기를 먹고 가는 것도 둘 수가 있긴 하네요. 잠깐 봅시다. 어떻게 두지? 차로 지킨다. 병 당기나. 차로 지킬까? 어차피 포를 넘길 거라가지고. 아니 포를 넘겨보자. 차를 먼저 걸어보죠. 응수 봅시다. 공개적으로 둘게요. 차 걸려가 포 때리진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오는 수가 거진 많이 둘수 있는 수겠죠. 그 다음에 차가 병을 치면 차가 걸리니까 뭔가 응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면포 달라고 가볼까요? 다 때려봐. 차 걸리니까 이걸 먹질 않을 겁니다. 차를 먹으니까. 뭔가 응수를 하겠죠. 상대방분. 저렇게 두면은 그때 포를 달라고 가볼까요? 바로 이렇게 지켜버리나? 면포 그냥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좀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지켜줍시다, 지금. 이뻐가 좀 위험해지는 수는 좀 있네요. 좋은 수 없나? 일단 열자. 일단은 먹으면 좀 선수 걸리니까. 먹을 만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먹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상에 나갈게요. 포는 어차피 죽어가지고. 줄건 줘야죠. 아니면 이 차가 나가는 수도 좀줄 수가 있는데요. 상에 나갈게요. 저렇게 두면은 차가 빠져가지고 이포를 개정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이탈되면 면포가 죽으니까 여기를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잘못 두신 게다 먹을 수도 있는데 먹고 장군에 먹으면 먹고 장군에 뭐 이것까지 다 먹어요. 아니면 차장을 부르고 포를 쳐도 되죠. 먹을 게 많은데 면포를 치고 먹겠죠. 그때 먹으면서 장군 부르고 뭐 응수라면은 포가 또 이걸 때리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충 먹고 둘까요? 아니면은 장군 몰라가지고 이포를 먹고 가도 되죠? 워낙 뚫기 많네. 먹고 가볼까요? 심플하게 보나 볼까요? 그냥 이거 먹어봅시다. 그냥 재밌게 좀 먹어보죠. 양포 때리고 마까지 지금 걸려있죠? 이게 지금 상위 빠져서 장군을 불러도 되죠? 차 달라고 하면서.
아니 그냥 먹어도 되고 먹으면 차라리 이렇게 달라고는 해. 먹으면 이렇게 끼우는 수 있죠. 포장을 부르면 마가 이렇게 빠지나? 차 달라고 하면서? 일단 장모부터 불러볼까요? 장모부터 부르고 생각할까? 이렇게 장모 부르면은 이게 뭐 더 길어지네. 일단 장모 불러봐. 차를 살린 게 오히려 나았던 건데 결국은 이런 포장은 먼저 나오니까요. 먹고도 가는 수도 괜찮네. 먹는 수가 더 빠른 것 같다. 공을 못 내리니까요. 이러면 여기 장구네. 마무리 깎았습니다. 요렇게밖에 못 가고. 아, 포장구는 마루 박나? 마루 때우는 수가 있구나. 지금은 포로 치는 것보다 차가 빠져가지고 말을 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앞장 그냥 차로 먹으면서 장구 불러버린 게 오히려 나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갈게요. 그냥 먹고 바로 장구 부르겠어요. 이게 더 빨라 보여요. 먹고 장구네 또 옆으로 가면서 장구 궁이 이쪽 못 가니까 외통하거든요. 먹고 여기 통이니까 지금 궁을 뭔가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맞 때리고 장구네 궁이 옆으로 요로밖에 못 가니까 다시 차가 요 자리 오면은 외통 나오니까 통이죠. 여기 삼키니까 여기 가면 다시 앞장.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그냥 포 때리고 갈 건데 그랬다. 괜히 뭔가 하나 죽이고 뭐더 물려고 했는데 뭐 별거 없네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이게 단순하게 두는 게 차장 불러놓고 뭐 공을 내리든가 살아봤든가 뭔가 두겠죠. 그때 뭐 이거 먹고 하면 되죠. 이렇게 먹고 하면은 이게 더 빨랐던가. 마도 걸리고 마가 이렇게 빠지면 그냥 차장 불러내고 마가 이렇게는 못 들이거든요. 먹을 뿐이야. 이렇게 빠져서 차를 걸면은 차 있으니까 그때 뭐 차장 불러가지고 뭐다 패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둘 수가 있겠네. 기마득 열고 기마 쪽 찻길 열고 하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찻길 아니면 양찻길 열라고 많이 추천드립니다. 기마득 기마대국에서입니다. 월왕대국에서는 양찻길 열면 안 됩니다. 기마득 기마대국에서는 찻길 아니면 양찻길 열면서 발 빠르게 공격. 포가 차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나가면 됩니다. 면포가 없기 때문에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차가 진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포가 이렇게 차 걸면 양찻길 학번 의도가 사라지는 거죠. 차가 못 나가니까. 저 이렇게 가면은 뭐 여기나 뭐 병달라고 하면서 먼저 응수를 한번 물어볼게요. 병이 걸렸으니까 뭐 올리든지 뭐 마가 나오든지 둘때 죽었죠 가면 일단 하나 먹고 백이득 죽었죠. 양참새를 못 막죠. 막을 방법이 없고 일단 죽었습니다. 면포라면은 같이 좀 면포라 해가지고 뭐 둬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먹고 가도 될것 같고 상대가 면포라 할 수도 있죠. 이제 일단 먹고 가면 됩니다. 아 포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걸겠다 뭐 그런 거 있네요. 상을 걸겠다 상에 갈 데가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마가 나가면 또 양방 걸릴까 뭐 귀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포를 이렇게 막아도 되긴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상이 나가도 되겠죠. 아니면 뭐 장구로 부르나 일단 이렇게 열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걸면은 상 나가면 되니까 저 포장 부르면 그냥 공 돌려버릴게요. 포장 부르면 상이 나가면은 요거 밀고 포가 옆으로 요렇게 넘겨 장군에 뭐 이거를 지켜주는 뭐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포장부랑 공을 요렇게 돌려버립시다. 아 면상이시네요? 면상이면 뭐 이제 쫄 필요가 없지. 기물 일단 한번 나가줄게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되죠. 죽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줘도 됩니다. 기마도 막아가지고 이제 면포도 알게끔 준비를 좀 해주면서 당장 응수하지 말고 살랑살랑 두는 거죠. 이제 먹어. 먹고. 마가 나가면 또뭐 포로 걸고 이러니까 굳이 뭐 마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포를 이렇게 가볼까요? 얘는 뭐 견마 쳐도 되니까 포가 뭐 넘고 이러면은 마가 견마를 쳐도 됩니다. 군감자님 어서오세요. 그렇죠. 잘 넘었죠. 이게 포가 여기 가가지고 포 명막아버리고 잡으러 가는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돌리고 있습니다. 예, 넘는 게 좋은 수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포로 이게 포 명막아버리고 차가 잡으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뭐살 올려가지고 포를 못 넘기게 여기랑 가보고 장구를 한번 때려볼까요? 왜 그런가? 포장을 먼저 불러봅시다. 우찌두실라나 공을 올릴지 뭐살 올릴지 이런 거 물어보죠. 그냥 또 장군함 때려놓고 공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상이 때문에 상으로 먹어버리네. 별게 없네. 일단 면파 볼까요? 상이 때문에 상 교환하고 뭐 이렇게 둬도 되는데, 면상 없애버리면서. 굳이 뭐 그렇게 두지 말고. 그럼 뭐 포는기고 이뻐 나중에 넘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이 나가면 이게 눌리니까 귀상이 나가면은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별로 같고요. 마 갖다 볼게요. 어차피 이 살을 누르고 있으니까 마가 뭐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노려도 될 거고. 이러면 이제 마 때리고 먹으면 하나 더 죽죠. 감사하죠. 얘 먹으면 포로 때리면 하나 한 마리 더 죽으니까. 한 마리 더 죽었죠? 먹고 궁으로 먹을 때 이거를 먹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두기는 매퍼 좀. 일단 포를 넘겨올게요. 인공지능 만나가지고 벌써 패를 한번 했네. 이제 상에 나가가지고 얘를 한번 걸어보고. 일단 상대가 뭐 장고 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말을 한번 견마로 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었어도 됐는데. 먹을 걸 그랬나? 공짜였는데, 그죠? 먹고 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 큰 수가 없습니다. 뭐, 다리가 많아가지고, 먹어도 되겠네. 승재가 쏘라? 일단 먹고 장구리죠. 뭐, 이걸로 먹어도 되고, 장구를 때려도 되고, 장구를 치고 먹어도 되고, 일단 뭐, 장구부터 불러보자. 없는 살림. 포장이니까. 응수물어 보고, 뭐, 갖다 패도 되겠네. 이러면 여기 먹고 사 받을 때 입국 몇 통이죠? 상을 뺐어야 했는데. 잘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